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편지 낭독이겠습니다. 자, 목두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2019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미자유연합의 회원인 무술입니다. 닉네임은 목두고요. 목소리가 별로 예쁘지 않아도 잘 들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께 처음이라 고하며 다녀간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혜 대통령님이 서청대에 계신지도 횟수로 3년째 안타까움이 도를 넘어 우라가 생기는데 대통령님은 어떠신지요? 날씨는 겨울이 깊어 추위를 더하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언론은 아직도 언론 탄압을 멈추지 않는 상태이고 경제는 완전히 망조가 난 파탄 경제이며 안보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정권에 발맞추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북계 군인인지 조차도 모르겠나이다. 게다가 민초들의 삶은 자포자기 수심 가득 찬 모습들로 변해가는 상황이 현재 이 정권의 현실과 같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나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복근의 그날까지라며 태극기 애국 동지들은 전국에서 긴 시간을 대통령님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기한 국민들, 정복을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망가졌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2019년도 건강 챙기시어 저희 민초들이 오르지 않아 당신께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도록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서청대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 이겨의 몸이신 당신께 제가 어리광을 보태어 걱정 끼치는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대통령님, 한 해의 마지막인 오늘과 새해를 함께 맞이하고픈 애국동지들이 지금 이곳 서청대에 모였습니다. 새해 떡국을 이곳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당신과 마음 나누고픈 동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신 대통령님과 함께 새해의 소망을 기원해 봅니다. 대한민국 민초들이 더 많이 깨어나서 종북, 좌빨, 주사파, 공산주의, 빨갱이 정권이 무너지기를 온 힘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 복귀의 그날까지 저희의 투쟁은 계속됨을 대통령님께 보고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세배를 드릴 순 없지만 서청대 앞에서 세배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청대 박차고 나오실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저희가 있고 민초들이 힘을 내어 버티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수가 정성으로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만세 만세. 목두 올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